자, 이번에 해볼 것은 한글을 이제 번역, 그러니까 예문을 번역한 한국말,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잘, 뭐라 그랬나, 정리를 할까? 그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 먼저,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지금 고민 중인 걸 잠깐만 좀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영문으로 된 웨이브 파일을 만들었는데, 이거가 이제 영어가 쭉 말이 나온 다음에 바로 한국말 해석이 나오게 되는, 즉 하나의 웨이브 파일에 첫 번째는 영어로 된 말을 하고, 두 번째는 이걸 번역을 한 예문을 번역을 한걸 넣을지 말지 고민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헬로 월드,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음성을 영어, 한국어 같이 넣을지 말지, 그지? 따로따로 넣으면은 어떤 이득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듣기 평가도 할수 있어. 다음 음성을 듣고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1, 2, 3, 4. 요렇게 나올 수가 있지. 헬로 월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 안녕히 주무세요. 뭐, 잘 가세요. 뭐, 저쪽. 근데 이제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넣어버리면, 헬로 월드하고 바로 그 프로그래밍적으로 이걸 끊어줘야지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걸 끊어줘야지 되거나 퍼즐을 하는 게, 스톱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영어 음성이 끝났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디텍트를 할 거야? 그지? 뭐 3초 이후에 끝난다? 긴 문장은 어떻게 할 거야? 그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근데 단점은 또 있지. 만약에 이렇게 나눠 놓으면 파일 개수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야. 근데 이러한 유형의 문제도 만들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파일을 나눠서 넣는다. 한국말, 영어말. 그지? 나눠서 넣는 것이 훨씬 나중에 확장성을 도모를 할 수가 있을 거야. 하나로 다 구겨 넣어 놓으면 영어 예문 나오고 한국말 나오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따로따로 만들려는 거야. 자, 이거를 하이드. 예문 뜻 하이드. 자, 우리는 예문 뜻이야. 예문 뜻만 보면 된다, 지금은. 자, 예 하이드. 그지? 너무 넓을 필요는 없고. 자, 지금 보면, 호가하시겠습니까? 경매를 진행하며 경매사가 하는 말. 자, 이런 식으로 있다 했을 때 구글 TTS는 저걸 어떻게 읽을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 이거 아니고.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불지? 그지? Speak 한국어로. 호가 하시겠습니까? 경매를 진행하며 경매사가 하는 말. 자, 여기를 좀 띄워주고. 호가 하시겠습니까? 경매를 진행하며 경매사가 하는 말. 그렇지. 저기 그 물음표나 저기 뒤에 스페이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감이 약간 달라져. 그지? 그거를 주의를 하고 또 여러 개를 해봐야지. 정복자 윌리엄. 자, 여기도 얘가 뭐라고 읽을까? 이거 한칸 띄워야 될것 같아. 괄호 다음에 무조건 한칸 띄기. 뭐 그런 걸 넣을 수도 있겠지. 정복자 윌리엄은 잉글랜드의 왕 윌리엄 1세. 자, 여기에 이퀄 사인이나 이런 거는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 잠깐만. 자, 한국말 만들기. 앞 괄호에는 띄어쓰기 필수. 이렇게 넣고. 자, 그다음에 이퀄 사인. 정복자 윌리엄, 잉글랜드의 왕 윌리엄 1세.
그지? 약간은 좀 낫지? 는? 뭐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더 낫지. 버려진 채 황폐한 건물. 자, 이런 한문은 어떻게 하나? 이거 중국어로 읽는 것 같던데. 자, 스페이스. 디아 티에? 어이구, 이거 왜 깨지네, 음성이. 디아 티에? 이, 자, 한문은 빼야 된다. 쭉 보면 모모에 빠지다. 이건 어떻게 읽을까? 아야, 아니야. 미안해. 에 빠지다, 탐닉하다. 다시. 에 빠지다, 탐닉하다. 자, 이거는 무엇 무엇에? 무언 무엇에 빠지다, 탐닉하다. 그지? 그다음 괄호를 무조건 삭제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그지? 자, 무엇 막 무엇 무엇 하려는 참이다, 그지? 막 무엇 무엇 하려는 참이다. 무엇 띄고 막 무엇 무엇 하려는 참이다 붙이면 막 무엇 무엇 하려는 참이다. 붙이는 게 더 낫나? 해군의 캡틴 대령이 높다. 해군의 캡틴 대령 이 육군의 캡틴 대위 보다 계급이 높다. 괄호가 있을 때 괄호를 아예 없애주는 게 낫지 않겠어? 해군의 캡틴 대령이 육군의 캡틴 대위보다 계급이 높다. 그지? 제안 권유로 무엇 하는 것은 어때? 누구 무엇에 대한 질문으로 무엇은 어때? 이 가운데 이 점은 어떻게 나오나? 어우, 웬 사이렌들 이렇게 울려? 아침부터 무엇 무엇 은이라고 해야 되는데 는이 된다면 괜찮을까? 뭐뭐를 아니면 이건 어때? 꼬리표. 자, 누구 무엇에 대한 질문으로 물결표는 어때? 그지, 물결표가 낫지 않아? 차라리 물결표, 물결표 이러면 아 물결표, 그지? 그러니까 그 은는 이가 을을 이가 이게 지금 부드럽게 넘어가려면 요 앞에 받침이 없어야 돼, 우리나라 말은, 그지? 누구 그 다음에 요곳은 스페이스로. 이것이 물결표. 괄호는 없애는 거 고려. 자, 이거 해외에 해외로 있다. 이름 이상하잖아. 한번 해봐. 해외로 있다, 가다, 여행하다, 살다. 자, 이거를 띄어쓰기로.
그 다음에 과로는 아예 없어버릴까? 꺽쇠 가로는 아예 없어버릴까? 이것도 지금 꺽쇠 가로인데, 그지? 영문에서 꺽쇠 가로는 무조건 없어버렸지. 해외에 있다 가다 여행하다 살다. 자, 있다, 가다, 여행하다, 살다. 해외에 있다 가다 여행하다 살다. 그렇지. 자, 쉼표. 스페이스 말고 쉼표가 낫겠어. 물결표 한문은 삭제. 꺽쇠가로 없애는 거 고려. 허가 없이 결근하다, 그지? 꺽쇠가로는 없애는 게 낫겠어. 집을 비우다, 결석하다, 앱센스 그거 하나 보지? 아이고 이건 뭐야? 이 괄호는 어떻게 읽으려나? 자, 여태까지 정해진 규칙. 한문은 지운다, 그지? 꺽쇠 가로는 지운다, 그지? 절대 아. 자, 얘는 이제 어떻게 읽으려나? 철학 절대야. 다행이네, 그지? 이건 별도 처리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고려. 저런 것도 있더라. 참조하고 그다음 욕설. 성적으로 학대했었다. 미친놈. 학력 높은, 이건 띄어쓰기, 그지? 대학교 등의 회의, 위원회. 회의는 지워질 거고. 이건 뭐야? 한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지우겠지. 투데이에서는 강세문제 까나세. 자, 이런 거 어떻게 읽냐? 케네이프는 이 위에 억양 표시가 있다. 그지? 물결표에게 접근할 수 있다. 물결표에서, 그지? 우연히, 반이, 이게 영문이 있을 때 반이어일 때한 칸을 띄어야 될 거지 않을까? 우연히 반이어 온 퍼포즈 딜리버레이틀리. 반이어 다음은 지워버려. 우연히 반이어 온 퍼포즈 딜리버레이틀리. 이상해, 그지?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꺽쇠가로 지우니까 없어질 거고. 시설 설비 호통치다. 야, 이게 네이버 사전이 이상해 좀. 무슨 한자를 이렇게 많이 써놨어. 이것을 준하여 방침을 정하다. 저걸 한자를 쓰지 말고 한글로 잘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지. 물결표 나오네. 잠깐, 이 물결표가 오리지널 물결표야.
그지? 오리지널이지? 응. 2번, 3번, 이건 다 그냥 저기를 한다 그랬었지. 근데 아직은 구현 안 해서. 저 그냥 다 빼버린다 그랬지. 물결표에 있어서의 정확성, 그지? 응. 얼마나 빨리 물결표 하는지. 3mm. 어떻게 읽어, 이거? 3mm 오. 이내까지 정밀한. 오케이. 꼭새가로 지우고 세미콜론. 세미콜론 어떻게 읽어? 자, 이거는 지웠다 치고. 그지? 응. 고발되어 있다, 비난받고 있다. 자, 과로도 없애버린다면. 고발되어 비난받고. 없애도 될것 같아. 비난을 부인하다. 그지? 그러니까 한글 이 디스플레이는 다 돼. 디스플레이는 오리지널로 디스플레이를 한다. 다만 음성이 부자연스럽고 이상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저기 하는 거지. 자, 만약에 이것을 자 점점점으로 정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이거 쉼표 점점점 를 살인 절도 혐의로 기소하다. 이상하네, 그지? 그러면은 물결표를 물결표를 살인 절도 혐의로 기소하다. 물결표 한칸 띄고 물결표를 살인 절도 혐의로 기소하다. 더 이상하네. 물결표를 살인 절도 혐의로 기소하다. 화학 가로 다 지울 거고 한국말이 필요해 근데 필요해. 왜냐하면 이거를 오디오만 유튜브에서 따로 들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것은 뭐야? 아, 이게 He was driving the car에서는 동사가 능동형이다. He was driving the car에서는 동사가 능동형이다. He was driving the car에서는 동사가 능동형이다. 이런 것도 있다. 꺽쇠가루도 있네. He was driving the car에서는 동사가 능동형이다. 그쪽이 He was driving the car에서는 동사가 능동형이다. 버그네. 야, 꺽쇠가루 들어가니까 에라 난다. 그지? 야, 구글 지티에스 버그 발견했어.
한자라는 건 어떻게 알지? 자, 이거는 콤마로 바꾸기랬지? 괄호는 무조건 쉼표로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거의 다 이제 걸른 것 같아. 그지? 괄호나 이건 다 없애버리나. 그 단어 딱 얘기하고 수거 딱 얘기하고 뜻 간단하게 딱 알려주고 예문 간단하게 딱 알려주고 예문 뜻 간단하게 알려주고 그게 나을 거야. 지금 요렇게 짧은 것들이 다 저기야. 그 수거야 수거. 이게 예문이고 사실은 이게 다 수거거든. 예문의 뜻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예문의 뜻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어서 예문의 뜻이 나왔는지 한번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어. 예문의 뜻 저 보고 고치지 않았나? 괄호는 없앤다 그러니까 세미콜론도 쉼표. HIV 에이즈 이렇게 읽나 얘가? 어떻게 읽으려나? Gudoilan HIV AIDS Gamiam Jadelyaj Joanul Hijunda. 그들은 HIV와 AIDS 감염자들에게 야. 조언을 해준다. 저걸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를 저걸 어떻게 다 넣어놨을까? 거기에서 일지와 작은 따옴표는 어떻게? 거기에 일찍 와라고 그녀가 그들에게 충고했다. 아, 좋네. 괄호는 뺀다. 무조건. 이 예문의 뜻이 왜 이렇게 많아? 자,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문모세 여파, 여파로 곧 뒤집히다. 뭐뭐라고 해야 되겠구나. 뭐뭐과 뭐뭐과 참조
오케이.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컨트롤 A. 다운표 저 문제 없었고 자 나 간다 안돼 이거 나 간다 안돼 이거에는 항상 쉼표를 이것도 해놨고 어? 야 이것도 있네 야 근데 이게 이건 인용문 전체가 다 이웃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 세 개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자. 그지? 이 기능이 있다는 건 표시만 해두고. 여기 꺽쇠 가루는 무조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잠깐 아까 이거는 잠깐 오류 아닐까? 이웃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 어, 정말로 버그네. 정말로 안 되네. 이거 넣으면 정말로 안 되네. 꺽쇠 가루 넣으면 안 돼. 오케이, 그다음. 자, 몇만 개 중에 몇 개야? 어, 어쩔 수 없어. 저는 그냥 묻고 지나가는 거야. 자, 특수한 경우를 받고, 자,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길이가 엄청 긴 것들을 봐둬야 돼. 컨트롤 C, 컨트롤 N, 컨트롤 V 는 length 더블클릭 논, 술, 절, 코 뭐야 이거 자 그 다음 오휴 이거 뭐야 자 괄호는 정말 지워야 되겠어 그지? 이런 괄호도 있어 세상에 괄호 한자 뭐 상관없이 괄호는 다 지우니까 괄호는 무조건 지운다 지우고 뭐뭐를 괄호는 지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들어보면 야생마라도 뭐뭐를 끌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 대단히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저 정도로 골라내면 되겠어. 그지? 그리고 이게 약간 좀 부자연스럽다는 거지. 어떤 오류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야. 문제는 아니지. 부자연스럽다는 게 버그는 아닌 거야. 자, 그 다음에 예문 닫기. 저건 뭐야? 왜 계속 나오지? 숨기기 취소. 아까 말했잖아. 왜 지금은 찾으려니까 없어 또. 몰라, 잘못 봤었나? 아, 예문의 뜻. 그 헤더가 들어간 거야. 헤더가 버그가 아니라 헤더가 들어간 거야. 여러 개의 파일을 합쳐가지고 저걸 만든 거니까 예문의 뜻이에요. 들어가면 아빠 지금 예전에 예문 닫기가 처리가 안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버그인가 했어. 버그 아니네. 자, 한글 처리, 한글 뜻 처리할 때는 요렇게 해야 되겠네. 그지? 요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어. 자, 커피 한잔 먹고 잠깐 쉬어가지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 여기에서 이제 예문 TK 이거를 처리하겠다는 얘기지. 음성용 예문을 만들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잠깐만 있다가. 자, 오케이, 들어가 보겠어. My Make Voice에서 루프를 뺑뺑뺑 돌면서 파일 네임 오면은 예문 만들고 KE 앤 컬럼 예문 이게 영어 그지? 예문 KE는 플러스 1이고
뭐지? 예문 TK구나. 그 다음에 예문 저만 이게 자 잉글리시 텍스트가 트림을 할 때 0이야. 그럼 당연히 K도 0이지, 그지? 그러니까 요 코드는 유효한 거지. 자 그 다음에 K EXS 플러스 1. 자 이제 이거를 영어용 example sentence E K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지? Example sentence E. Example sentence E. 영어용이고, 그 다음에 한글용. 한글용은 여기다 만들자. Example sentence K. 자, 이제 오면. 자, 괄호는 무조건 다 지워버린다 그랬어. 그지? 그러면은 S 예문이 왔을 때 꽃가루가 있으면 예문에 오케이. 자 요거를 우아 연산을 할까? 종류도 많어. 이거하고 두 개짜리 있는데 요거 그지? 그 다음에 요것도 없애야지. 구글에서 에러 나더라 이거지, 그지? 그 다음에 요것도 있는데 이거 그냥 냅두기랬지, 그지? 오케이. 자 요렇게 괄호가 있으면 꽃괄호가 추르고 그 다음에 꽃가루 닫고, 그지? L 꽃가루면 이거. 자, 그 다음에 괄호가 들어가서 다 지워버렸으니까 이 루틴은 필요가 없지. 그래가지고 조인을 lstgod가 아니고, 자, 그래서 S 예문을 스플리트 스페이스로 한 거를 리무브 MT를 한 다음에 SEM을 조인을 한 거지, 그지? 자, 그러면 Mbox SEM U 새로 만든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 잠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이스를 누르면 얘가 뭐를 하지? 보이스 마이믹 보이스 이거 웨이브 파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본 거지, 그지? 아 아니다 웨이브 파일은 구글 TTS로 따로 아예 만들었지, 그지? 이게 상관없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메시지 박스로 한글 해석이 딱딱 나오겠지, 그지? 한번 보자고 어떻게 되는지.
범위가 벗어났습니다. 앵콜 예문. 파일명이 뭔데? 아, 리스트점. 리스트점 텍스트.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파일이지. 저거 지워야지. 한 남자, 한 말, 한 개. 자, 슈테폼 슬슬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여기에서 영문 예문도 디스플레이하고 해줘야 되겠지. 자, 여기서 메시지 박스, 여기서 메시지 박스를 하자. S 예문 VE. 오늘 김돈이 가려고 했는데 김돈이가 오늘 문을 닫았어. 어쩌나, 되돌아가야 되나? 분위가 대도를 가려나 모르겠네. VK, FE. FE. 그치? 여기에서 메시지 박스 치우고. 이래야지 어떤 게 어떻게 변했고 어떤 파일로 저장이 될 거다 라는 거를 이제 알겠지. 그치? 맨, 홀스, 유닛. 한 남자, 말 한 마리, 한 개. 그지? 맨. 저장될 땐 이걸로 저장된다 이거지. 그지? 오케이. 슈퍼테포. 자, 발음이 저 짝대기가 있으면 이상해졌었어. 그지? 그래서 SM은 이거를, 그지?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이거 역시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거 두 개 넣어야 되나?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콤마로, 콤마, 콤마, 콤마. 그 다음에 이퀄 사인은 삭제. 그지? 그 다음에 중간 동그라미, 중간 동그라미도 콤마. 이퀄 사인은 없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했었지. 그지? 그 다음에 상황을 보겠어. 해보. 자, 콤마를 붙일 때 한 칸을 띄워줘. 이것도 잠깐만, 내가 이거를 콤마로 하기로 하지 않았어? 지우는 게 아니라. 콤마로 하기로 했었어. 그리고 얘가, 얘는 지우는 거지. 그지? 어떤 아주머니, 달걀 한 개, 한 시간. 그지? 엑스선 사진 한 장. I can only carry two at a home, at a time. 나는 한 번에 두 개밖에 못 다룬다. 오케이. 누가 널 찾아왔어. 그분은 우리 아버지 친구분이시다. 프랑스어에 대한 훌륭한 지식. 사라지지 않는 슬픔.
사자는 위험한 동물이다. 그들의 세차는 BMB이다. BMW인데. 그지? 이상해. 자, 그녀는 불교신자이다. 오케이. 어, 잠깐. A time, a dime, a dozen. 잠깐, 잠깐. A dime, a dozen. 야, 이거 왜 없어? 해석이. 정말 없네. 그지? 자, 해석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여기에서 해석이 없는 거. 슈피터포. 여기 보면은 해석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추가를 하는데 해석이 없다면은 아예 문제의 뜻을 말았어야지. make the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뜻. 이 뜻이 없었다면 아예 뜻을 말아야 돼. 자, 근데 이거를 지금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뜻이 없다면 늦지를 말아야 돼. 버그 목록 우리 수정할 거 나중에 소스 코드 정리할 때 한번 쭉 정리를 하자고. 일단은 여기에서는 컨티뉴를 하는 걸로 해. 그렇지. 저게 컨티뉴를 만든다. 컨티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야. 영어 예문에 뜻이 없다면은 저기지. 자, 여기에서 My Make Voice에서 없으면 컨티뉴. 그지? 그지? 자, 그럼 요번에는 이제 파일명을 한번 만들어 보겠어. TV FK, 그지? 파일명을 만들어 보겠어. FE는 자, My Make FE, 그지? FK는 FK VK, 그지? 오케이. 자, 위로 가면 FE. 보이스 파일 K. 그지? 그래서 이게 오면 잠깐만, 이 위에 것들은 그냥 S 예문으로 했구나. 저게 더 나았을 수도 있어. 오케이, 상관없어.
자, 일단 영어는 이렇게 했고, 한국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얘는 K냐 뭐냐 이거를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파일명 공통이다. 공통 함수. 자, 그래서 다시 공통 함수를 쓰면 된다. 여기에서 지우고 F V 아, 자자자 VE 넣는 건 맞죠? 여기까지는 맞고 VK 여기까지도 맞고 EXF 이렇게 그래가지고 FE 위로 올려주고 한줄좀 띄고 그 다음에 FK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한 남자, 잠깐, 이게 왜, 아나, 잠깐, 어맨, 주대포, 예문, 파일 E, FE, 그지? 예문 VE, 그 다음에 FE, 아, 자자자자, FK지, 쏘리. 점 웨이브, 점 웨이브, 그치? 자, 한번 더. 오케이. 한글은 그 저기를 해가지고 아 잠깐 이거 안 했다 이거 뭐뭐가 아니다 쉽대포 자 여기에서 리플레이스 깜빡했네 뭐뭐뭐뭐라고 넣어버려 뭐뭐라고 넣어버려 리플레이스 물결 표시를 뭐뭐 그리고 점세 개를 뭐뭐 거의 똑같지 얘는 여기 보면 물음표가 언더바로 바뀌었고 제대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온 거를 이제 드디어 write all Ctrl C Ctrl V 자 여기에서 예문 FK 그지 한글 파일명 그 다음에 예문 FK 아니 VK 요렇게 저장을 해야지, 그지? 컨트롤 케이스. 자, 파일들이 와장창 또 생길 거야 이제. 자, 우리가 샘플로 어제 뭐를 했지? 민을 했었지, 민. MAN. 민수를 했어? 민을 했어? 민을 했었지? 음성 파일 어디다 만들었더라? 기억이 안 나네? 뭐 괜찮아. 어쨌든 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얘 뭐야? 저게 발음이 어떻게 되려나? 이 일반 마이너스가 아닌 것 같은데.
그지? 마이너스 표시가 틀리지. 자, 이거 한번 발음해봐. I'm feeling very guilty. I've been meaning to call my parents for days, but still haven't got around to it. 다행이야. 이거를 바꿀지 말지 고민을 한번 해봐. VE, Make Voice에서. Minus. 이제 한글 번역이 생기겠지. A부터 들어가서 확인을. 자, 근데 이제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고민인데 봐봐. 우리가 한글 파일로 적잖아. 그게 과연 잘하는 일일까? 아빠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자, 이게 영문이지. 이거하고 똑같은 영문으로 쓰고 끝에 K자만 붙여서 To be wave 파일인데 이거랑 쌍을 이룬다라고 쓰는 게 훨씬 더 똑똑한 거야. 한글로 굳이 쓸 이유가 없어. 파일명을 이거를 선택을 잘해야 돼. 왜냐면 나중에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파일명에 E를 붙이면은 영어가 플레이되고 K를 붙이면 코리아 보이스가 나온다 라고 짜면 금방 짜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한글로 적어놓으면 영문 파일 이름 따로 알아내고 한글 파일 이름 따로 알아내야 돼. 그걸 누군가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영문의 해석은 이 파일이다라는 걸 따로 기록을 해놔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불편하지 사실은. 불편한 거지. 그래서 2BW 2BW OK. 파일명 맨 끝에 E를 붙인다. 그걸 나중에 필터링을 어떻게 하지? 언더바 E 아니야, 파일의 확장자를 가지고 구분을 하게 해놔야 돼. 파일의 확장자. 근데 확장자가 지금 윈도우가 3개 이상 되지? 확장자 길이. 예전에 3개였고 아 이거 좋다. 이거 참조해서 나중에 프로그램 소스 고칠 때 슈퍼템포 파일 금지 파일명 만들 때 이거 참조해야 돼. 그 다음 이 기호들 못 들어간다. 그지? 유닉스든 뭐든 윈도우든. 그 다음 이건 뭐지? 내가 신경 쓸 필요 없고 기본이 요새 NTFS지? 기본이 NTFS지? USB 메모리 속성 NTFS 포맷 하면 NTFS 그지? NTFS는 윈도우 7인가?
윈도우 2000인가? 윈도우 밀레니엄인가? 그러니까 요새 있는 시스템은 다 NTFS라고 보면 돼. 근데 지금 FAT32가 확장자 길이가 몇이지? FAT32로 혹시 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확장자 길이. 확장자 길이. 3바이트야? 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파일이. 확장자 3바이트네. FAT32도 그러면은 2BW 투비 웨이브. 아니지. 2BW 저거는 그 뭐야? USB 메모리에 들어가는 파일이 아니야. 개발할 때만 쓰는 파일이니까 확장자는 내 마음대로 그냥 정하면 돼. 착각할 뻔했네. Shift4. 자, 2BW 이게 아니라 파일에 FK는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었던 거야. FK는 얘는 필요 없는 함수야. 저걸 안 써. 자, 어떻게 쓰냐? FE 이름은 똑같이, 이름은 똑같고 확장자만 다르게 2BW인데 얘는 2B 웨이브 파일인데 얘는 K, E 이렇게 구분을 하자. 얘는 K, 그지? 이거는 영어 음성, 이거는 한국어 음성. 자, 그러면 실제로 웨이브 파일 저장할 땐 어떻게 할 거야? 2 붙이고 K를 붙인다? 맨 막판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아예 자 2BW 그대로 하고 요 앞에 2를 붙여줘. 이렇게 요 앞에 K 꺽쇠가루들은 어차피 내가 다 없애버렸거든. 그치? 이게 더 확실하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검사할 때도 별표점 K.K.2BW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게 되거든. 요 앞에 뭐가 있든 간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이러면 K가 들어간 파일만 추려낼 수 있어 나중에. 오케이. 자, D에서 별표점 2BW 엔터. 총 8,964개가 있지, 그지? 다 지워. 파일명을 2BW로 안 한다. K, E 이렇게 구분이 되게끔 한다. 어우, 저 덜덜덜 잘 지워야 돼. 이거 지우는 거 맞지? 확실하지? 델리트. 8만 개의 데이터를 날려버리겠습니다. 잠깐, 디펜드 뿔뿔. 이게 저기야. 전치사 목적어 쭉쭉 이거 없어졌네.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지? 리드. 괄호 이거 없애는 것도 사실 상관이 없어, 영문도. 이렇기 때문에 그 웨이브 파일은 따로
그 구글 TTS로 바꾸는 건 따로 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개발하면서 계속 바꾸게 돼요. 그러면 보이스 파일을 바꿀 때마다 계속 만들다 보면 이 컴파일 할 때마다 이게 막 바뀔 텐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일명을 만들 때 뿔뿔이 들어가면 그거는 지우는 걸로 하는 건 어때? 그거 좋네, 아이디어. 자, 잠깐만. 여기에서 보면 K고 이건 E에서 내가 지워야 할 것이 여기 보면 플러스를 빼자 이거지. 플러스가 있으면은 살려야 할 것으로 남기 때문에 플러스를 빼. 빼고 싶습니다. 얘가 지금 엄청 헤매고 있나 보네. 자, 이게 도스 명령어들이 요새도 아직도 먹나? 얘는 왜 갑자기 떴었지 아까? 이것 때문에 그런가? del slash s 옵션이 아직도 있구나. 아하, 있네. 그러면은 여기서 지우는 게 낫지. 지금 얘가 지금 지우는 게 아마 Q가 들어가 있을 거야. 앞으로 지울 때는 이 탐색기가 느려. 탐색기가 느립니다. 그래서 dig에서 일로 와서 cd 옮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del 별표점 2bw. 그리고 이게 s. 그 다음에 묻지마. 묻지마를 p인가? p, 아, 디폴트로 이제는 안 하는구나. 요렇게. 요렇게 하면 다 지워질 거야, 아마. 엔터. 지우는 거야. 지우면서 시스템 와이드 이벤트가 발생해서 디렉토리 폴더가 이렇게 쭉쭉쭉쭉 펴지는 거예요. C를 한번 내가 이렇게 눌러 놓으면 C도 이렇게 쭉쭉쭉쭉 지금 어디 지우나? 이게 아마 아까 내가 지우라고 명령 때려 놓은 거랑 충돌날 거야. 뭐 삭제할 파일을 찾지 못합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올 거야. 나오는 게 정상이야, 원래는. 안 나오면 이상한 거지, 사실. 플러스 들어간 걸 빼버린다. 요게 아마 많이 바뀔 거예요. 계속 바뀔 거야, 아마. 에이, 아직도 A야? 어우, 파일 무지 많아. 자, 화면 잠시 멈추겠습니다. 녹화 잠시 멈추고 끝나면 할게요. 자, 오케이. 다 삭제가 됐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다시 만들 준비가 됐습니다. 자, 어제 웨이브 파일 한 200개 정도 만든 거. 그거는 이제 파일명을 나중에 바꾸던지 아니면 다시 새로 봤던지. 오늘은 3월 31일 일부러 제가 어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4월 1일이 되면 그게 리셋이 되니까. 자, 스타트. 이게 미국 시간이냐 아니면 한국 시간이냐 그것도 잘 계산을 해야 돼요. 자, 보이스 누르면 이제 K와 E가 붙은 파일명들이 생길 겁니다. 끄고 이거를 나중에 단어를 가져오는 그매 순간 처리를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테스트 중이라서 이렇게 한 거고. 자, 시작. 자, 문제 있거나 이상 있으면 다음 시간에 다음 동영상에 저기를 할게요. 요번 동영상 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을 지금 보면 2K 2K 잘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